좀 기다렸더니 좀안 오네. 좀 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금 더 얘기했는데. 자, 등기법 오늘 한다 했죠? 예, 등기법은, 아, 요건 특히 주의할 게 뭐냐면 올해 그렇게 이제 출원자 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과목이 어디냐? 1차 만큼 아무 의미가 없지? 2차까지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에요. 그럼 2차를 넘을 때 관문이 뭐냐면 부동산 공법하고 공시법 중에 등기 파트예요. 요 부분을 난이도를 높여. 근데 공인중개사법 높여봐야 그건 거기야, 거기야. 그러니까 그거 높일 수가 없고 지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맞아요, 거기다. 제가 강의 들은 내용 그 원리만 알면 거의 다 맞아. 일부러 억지로 틀리게 내려고 억지로 해봤자 할게 없어. 근데 뭐냐? 세법은 조금 난이도 높일 수는 있지. 그렇지만 세무사처럼 높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거기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난이도 조절하면서 조금 합격자 수를 조절할 때 중요한 과목이 부동산 공법하고 등기 파트, 요두 파트가 조절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등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합격하기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본 원리를 어느 정도 반타작이라도 한다, 기본 해나간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1장 등기 총설에서는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 요 기본 간단하게 살펴보고 등기를 분류할 때 대상이나 특히 내용에 따른 분류 문제하고 형식, 즉 주등기냐 부등기냐, 요게 좀 간단하지만 시험에 쭉 나오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문제. 이건 등기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등기사항은 등기법 가장 중요하다 그치. 부동산 등기가 뭐라고 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등기란 물어 등기가 뭐냐 물어봤어 누가.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대답해. 등기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소유권만 있나?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 다 등기가 많은데? 자, 우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육하원칙에 따라 생각해 보자고. 등기는 시청에서 하는 거야? 등기소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등기소에 장소가 나와서 어디서 하냐? 등기소. 그럼 등기소 누가 하는 거야? 그 청소원이 하는 거야? 등기관. 등기관이. 그럼 등기관이 자기 수첩에다 일기 쓰는 거야? 등기부에 적는 거야? 그럼 다 나오네.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뭘 적어야 돼. 뭘 적느냐가 중요한 거야. 등기부에 일기를 썼어. 그럼 등기입니까? 그럼 등기가 아니야. 등기부에 뭘 기록하냐가 중요한데 거기다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적으라는 것을 적어야 돼. 이걸 등기사항이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게 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등기사항은 등기 핵심이지. 요걸 기록해야 등기인데 이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해달라고 신청했어요. 그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면 각하. 제일 중요한 거야. 29조 11가지 각하사 중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등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빠질 수가 없어. 이거는 해마다 나오는 거야. 왜? 등기상 요 문제에서 나오기도 하고, 각하사유에서 나오기도 하고, 직권말소 문제에서 연결되는 거야. 등기상이 아닌 걸 해주면 다 직권말소해. 유치권 등기 할수 있어? 없어? 유치권 등기할 권리가 아니잖아. 그럼 유치권 등기를 등기관 실수했다. 당연무효야. 어떻게 된다? 직권말소. 그 다음에 건물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무슨 멋있는 시설물 같다. 이거 건물 등기해 주세요. 해주겠어? 건물 요건이 안 되면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런 요건이 안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이 안 됐거나 또는 권리로서 요건이 안 되는 거나 권리 변동 중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변동을 신청하면 등기를 다 거절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등기 사항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 가운데 지금 1장에서는 등기 사항이 뭐냐, 등기할 물건이냐, 권리냐, 권리 변동 중에서 주의할 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등기 효력 문제. 등기 효력이라고 했을 때는 자 종국 등기 효력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여섯 가지가 있어. 뭐요? 권리 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그다음에 점유적 효력,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했죠. 그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이런 등기 효력 문제. 그 다음에 등기 유효 요건. 유효 요건은 형식적 유효 요건과 실체 유효 요건이 있는데 특히 유효 요건을 완화시킨 판례의 태도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완화시킨 판례의 태도가 세 가지라고 했죠. 첫째, 중간 생략 등기 문제.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썼을 때 문제. 무효 등기 유용 문제. 이세 가지.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판례 문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1장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봤을 때 막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와요. 요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형식, 주등기냐 부등기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고 등기사항 문제, 효력 문제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를 여러 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 12문제인데 이제 여기서만 1장에서 막 망창 10문제 나고 나머지 안 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한 2문제 정도가 나온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등기 특징 여기서는 뭘 공부했어요? 전에 다 도표로 정리해 줬었지? 뭐라고 했어? 우리나라 등기 첫째, 등기부 편성할 때 어떻게 만든다 했지? 등기부 물적 편성지. 1부동산 1등기류 원칙. 뭐 쓰는 것보다 말로는 게 빠르니까 진도 없으니까. 부동산 하나마다 등기 하나씩 만들어 놔야 돼. 이걸 뭐라고? 물적 편성지를 취하고 있다. 신청할 때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라고 했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을 놓고 직접 찾아가는 걸 뭐라고? 방문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뭐라고? 전자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했고 그 다음에 심사할 때 등기는 어떻게 심사한다 했지? 서류만 가지고 이걸 뭐라고? 형식적 심사주의. 예외가 있다 없다? 없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야. 지적과 반대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에 관련된 특징은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의 법 제도를 도입했다겠지? 독일법 체계. 그래서 독일법 체계는 뭐야? 명백 분명합니다. 즉 당사자 간 제3자 간 나누지 않아요. 다 통일적으로 취급합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즉 물권 행위가 있다면 등기를 해야 돼. 공시 방법인 등기를 구비해야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알겠지? 이걸 독법주의, 성립요건주의, 또 형식주의. 이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등기를 믿은 사람 보호해줄 거냐? 이거 공신력 문제라겠지? 등기를 믿고 거래해서 보호됩니까? 안 됩니까? 예외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다. 그렇지. 자다. 잠꼬 돼서도 공시법은 예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 공신력 부정에 대한 예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 거야. 민법 108조 통정의 표신 내용 배웠죠? 가장매매. 민법 시간에는 가장매매가 법률 중요하지만 유동적 무효 이런 거 관련해서 등기와 관련해서는 그냥 그 효력만 물어보는 거야. 자, 이런 가장매매에 기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가 선의라면 보호되지? 선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제3자 보호되는 것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입니까? 아니지. 특별 규정이 있다 했지. 공신력 부재에 대한 예외는 없어요.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해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서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다 했지. 대장과 등기부로. 그럼 그게 무엇이 문제점이야? 에? 상호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고. 그렇죠? 공신력을 부정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 생기지? 거래 안전이 위협받지. 즉 등기를 믿고 그래도 보호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불안하지? 그럼 조사해야 돼.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맞나? 진짜 소유자가 맞나? 그래서 여기 원칙을 완화한 판례 태도에 판례가 중간 생략 등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이유가 절차나 과정 중 일부가 잘못됐다 해서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건 등기 효력이 없다 해버리면 거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등기부 거래할 때 아 이 공신력 부정되니까 조사를 해보자. 이 사람 바로 전 단계 최초로 취득한 이 사람부터 중간에 하나라도 하자가 있나 다 찾아봐가지고 하자가 있으면 무효니까 아 이거 큰일 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거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판례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어떻든 등기가 됐다면 실체관계 맞으면 유효성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게 바로 다 이 공신력 부정과 표리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런 판례 태도가 나온 이유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점이 된다는 걸 알고 문제를 이제 풀면서 보자는 거죠. 자, 먼저 간단하게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다음 중 부동산 등기 특징 바로 이걸 얘기해요. 특징 이런 걸 물어보고 대략적 이건 뭐 기표할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나 딱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질문 보시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의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를 하지 못한다. 이건 항상 얘기했지. 등기 절차의 개시가 몇 가지? 원칙, 신청 또는 촉탁, 예외, 직권 또는 명령. 그래서 이 절차의 개시를 제가 계속 그리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 설명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문제를 풀지 못해 여러분들이. 자, 등기소에는 등기관은 자, 이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 가서 당사자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가서 등기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만 움직여. 알았어요? 근데 신청한 주체가 이렇게 개인이 아닐 때는 우리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여기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해서 절차 개시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 신청할 때도 원칙은 뭐라고? 공동으로 하라. 공동. 요 공동은 등기 권리자 의무다. 서로 반대 방향에 지휘하는 사람이 함께 와라. 권리 취득하는 사람에서는 상실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얘기예요. 이익을 보는 사람에서는 손해 보는 사람과 함께. 이래야 진정성이 담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럼 단독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단독 신청한 경우란 성질상 의무자 없거나 또는 진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 예를 들어 판결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있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이때는 단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단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은 공동신청이다. 그래서 신청 또는 촉탁에서 게시되는데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뭐가 있다고 했지?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이 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했어요. 예외적인. 그래서 신청 또는 촉탁에서 게시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 등기란 형식을 갖춰야 성립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걸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효력 발생요건주의, 독법주의 다 같은 말들이에요. 등기관은 등기신청정부 기재된 사항이 실체형량과 맞는지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이걸 뭐라고 했지?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 서류만 가지고 따져보지 실체형량 따져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등기 효력은 대본 규칙을 정하는 등기신청정부와 전산정보 처리 중에 저장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마친 경우. 이게 거꾸로 됐죠. 자, 등기 6조 1항이 뭐라고 했어요? 6조 등기법 6조 1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6조 1항. 자, 접수 시기에 대한 특별 규정. 왜 이걸 넣었다 했지? 이제 전자신청 때문에 전자신청제도 없을 때는 등기관 서류 받으면 접수한 거였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접수가 오는데 대체 그럼 언제가 받은 거냐 이런 문제 생기잖아. 그래서 이걸 다 통일하기 위해서 등기의 접수 시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권리 순서를 따질 때는 접수를 누가 먼저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떤 사람 접수가 밀려가지고 경매 들어와 배당 한 푼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접수번호 앞서가 배당 다 받고, 그럼 어떤 사람은 권리를 구제받고, 어떤 사람은 다 날라가 버리고, 이런 문제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기에서는 특히 요 접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수 시기는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이 된 때 접수된 거로 보겠다. 이렇게 했지. 그러면 등기 효력 발생 시기, 언제 등기는 효력이 생기느냐? 왜냐하면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등기 효력 발생 시기는 등기를 마치면, 등기 다 끝내면 언제? 접수한 때. 접수한 때. 그럼 접수한 때라는 것은 뭐야? 접수한 때는 요 올라가 보니까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지.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 5번 매수인이 등기부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건 무슨 말이지? 공신력이 부정된다. 이러네. 공신력이 없다. 일반적으로 등기를 믿고 거래하면 실체가 맞는 경우 대부분이지만 안 맞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가끔. 왜냐하면 등기관이 심사도 하다 보면. 근데 이건 여러분들 등기관 등기소장을 지낸 사람도 구별 못 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등기소장 옛날에 제가 중개협회에서 교육받을 때 소장이 한번 전임 소장이 와서 자기도 신분증 확 다 맞아. 근데 이 사람이 권리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판별해내냐. 굉장히 판별하기 어렵지. 그럴 때는 대부분 자기가 볼 때는 막 사자마자 급히 팔아먹거나 이런 경우가 그런 위험성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만약에 서류를 위주에서 내가 등기했어. 가족이 있을 이유가 없지. 빨리 팔아먹어야지. 급히 난 이민 갑니다. 급히 급매물로 1억짜리인데 5천만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물건. 너무 지나치게 싸게 막 집어던지는 물건. 뭔가 문제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그럴 합리적, 우리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하는데 또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처럼 설명하고 들어오지 않아. 그런 걸 구별하려는 안목이 있어야 돼. 딱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불규칙 탐진치에 딱 쌓였으면 그게 가려서 안 보여. 다 내려오면 딱 그냥 그 사람 마음이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얽혀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요새처럼 복잡한 세상 없어요. 한국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회야. 술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왜? 이웃 간에도 시비 걸고 조금 시끄럽고 뭐다 나 자기 어디 놀러 가도 자기 멋대로 살고 주변 사람 고려 안 하고 이 어떤 그런 그 사회 관계에서 이 타인을 고려한 마음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 꽤 있어요. 이제 민도 문제인데. 그래서
외국 저기 아무도 없는 데 살거나 그러면 괜찮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끼리 부딪히는 이 알력이 심해서 부딪힌다는 건 뭐야? 그게 소송으로 비유한다는 거야. 옛날에는 서로 그냥 어느 정도 싸우다 끝나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전부 다 그래 알았어 그럼 뭐야 소송 법에 소장 날라오지 검찰에서 부르지 그 아까 그분도 뭐냐면 땅을 팔았는데 또 매도인이 싸게 또 사준 게 있었어요. 원래 한 평당 80만 원 정도 가는데 60만 원 사줬으니까 싸게 샀잖아. 그러니까 거기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어 상승 가능성 있는 지역인데 근데 그 땅 판 사람이 거기다 그 땅을 누구한테 빌려줘서 임 토지 임차인이 나무를 심었었어. 나무가 좋은 나무도 아니야. 근데 이거 팔렸다고 해서 지금 나무를 캐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 사람과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땅에서 막 나무 캐가네.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절도범입니다. 또 팔 때는 자기가 뭐라 했냐면 아 이거 나무 개발해야 되니까 다 누가 저 잘라버리니까 치세요. 이렇게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누가 나무 캐가니까 또 이제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한 만 원이든 뭐든 약간 몇만 원짜리 그 어떤 조경수든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더라도 가져가면 기분이 나쁘다고 또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절도죄로 조사 들어가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자 갑자기 이제 옆길로 새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심심하지 않게 자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하고요. 그리고 5번이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그러면 이제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 무조건 보여준다면 공신력이 있는 건데 공신력을 인정하는 건데 우리는 공신력이 부정된다. 예외가 전혀 없다 그랬어. 그래서 공신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믿고 거래했다가 꽝이다. 그럼 뭐야? 낭패를 보는 거야. 누가 보상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지문은 형식적 심사주의다. 이런 얘기고 5번 지문은 공신력이 부정되며 예외가 없다. 이 말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다 똑같은 거니까 보지 말고 이제 부기등기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 보세요. 요 분류 중에서 요거 형식 요게 이제 시험 많이 나와요. 부기등기 문제 물어보죠. 등기 형식 등기는 형식 내지 방법에 따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렇게 나눠.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것은 독립된 번호가 있으면 주등기, 독립된 번호가 없으면 부기등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등기로 하는 게 있고 부기등기로 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주등기는 이건 한말로 독립등기. 독립된 번호를 가지고 있어. 독립등기, 주등기. 독립된 번호가 없고 주등기의 가지번호. 예를 들어 1번에 이렇게 하면 1번, 2번 이렇게 숫자 쓰여있어. 이걸 주등기라고 그래. 근데 어떤 건 2번에 여기 가지를 쳤어. 이걸 가지번호라고 그래. 이건 부기 1호. 부기등기. 2번에 부기 2호. 그러면 이렇게 뒤에 붙은 걸 부기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또 어떤 거는 2번 부기 1호에 다시 부기 1호.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결국 부기등기지. 여기까지 가능해. 또 한 번 나가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걸 주등기 이런 걸 부기등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는 유형이 자 가만 보면 어떤 건 항상 주등기로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항상 또 어떤 유형을 보니까 얘들은 항상 부기등기로만 하는 게 있어. 또 어떤 유형을 보니까 아 주등기로 할 때도 있고 경우에 따라 부기등기 할 때도 있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칙은 주등기가 원칙이니까 시험에 나오려면 예외인 부기등기를 물어보겠지. 근데 요게 문제되는 거야. 주등기일 때도 있고 부기등기일 때도 있고. 그래서 요 부기등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소유권에 관련된 건 다 주등기야. 자 표제부에 하는 등기 무조건 주등기. 부동산 표시는 다 독립등기로 가요. 표제부. 등기부 어떻게 이루었다고 했지? 표제부, 갑구, 을구로. 요게 한 세트라고 했지? 등기부. 그러면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부동산 표시는 항상 주등기로밖에 안 가. 그 다음에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데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주등기밖에 안 해요. 이거는 독립된 소유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을구에 하는 것 중에서도 설정, 즉 갑구로부터 여기서 직접적으로 파생될 땐 다 주등기로 가. 독립된 물권이 생기니까. 독립등기라고 했잖아. 독립된 물권.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했으면 주등기로.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했으면 주등기로 간다는 거야. 최초로 소유권에서 파생돼 나올 땐 다 주등기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소유권이다. 하나의 독립된 물권이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은 보존하거나 이전하거나 소유권을 가압류하거나 소유권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하거나 항상 주등기로 간단 말이야. 소유권은 뭐라 그랬지? 사용수익 처분권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지?
그러면 사용권을 제한해서 제한 물권 생기지? 용익 담보 물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게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 사용권을 제한했다. 용익 물권이 생겼네.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권리가 생겨. 용익하는 권리. 그래서 지상권 설정, 지역권, 전세권, 또 임차권 같은 이런 채권이지만 등기하게 되면 이건 독립된 권리니까 주등기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더 나가. 그럼 이제 부등기로 가는 거야.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외의 걸 목적으로 했으니까 부기등기로 가는 거야. 원리는. 알았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는 있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주등기로 하는 건 자, 제일 기억하고 소유권 보존 이전. 그다음에 부동산 표시 표제부 등기는 항상 주등기다. 그리고 주등기 주의할 것이 뭐가 있냐면 말소 등기. 자, 이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예요. 말소. 소유권을 말소하든 저당권을 말소하든 부기등기를 말소하든 말소등기는 항상 뭐다? 주등기로 한다. 꼭 기억해. 말소등기는 항상 주등기. 그러면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게 뭐가 있냐? 특약. 특약상이지. 특약상. 즉 뭐야? 환매특약, 권리소멸약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특약상, 특약, 환매 특약이나 이거 제일 많이 나오고 환매 특약, 다시 되사올 걸 약정하는 걸 환매라고 그래. 환매 특약은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특약이다 하면 무조건 부기등기로 해요. 특약. 그다음에 여기에 권리질권 설정. 그다음에 또 뭐가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거 많이 나오냐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명의인 표시를 변경하거나 경정하는 거. 즉 이름을 개명했거나 주소를 바꾸거나 그럼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거야. 같은 사람이 이름만 바꾸거나 주소만 바꿨어. 이것은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부기등기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든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즉 지상권 목적 저당권 전세권 목적 저당권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는 항상 부기등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문제되는 것이고 여기서 요걸 잘 알아야 돼. 이거 둘 다 가는 이거. 요게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건 이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냐 이걸 구별 잘해야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권리 변경. 변경 등기는 종류가 많아. 근데 표제부는 다 뭐로 가? 부동산 변경은 주등기로 가니까. 그 중에 뭐야? 권리. 갑구나 을구나 권리를 바꾸는 거. 즉, 을구엔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이렇게 다 보다 권리 변경.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 이건 일방적으로 못하지. 공동으로 하는 건데, 권리 변경은 뭐냐면, 이해관계인의 승낙 요게 있느냐 없냐 여기 따라서 승낙서가 있으면 뭐로 한다 했지? 부기등기 있으면 없으면 주등기 이렇게 바뀌는 요거. 그래서 권리변경 등기인데 그럼 권리변경이 뭐냐 지문에 권리변경이란 말 안 하고 자 전세권의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2억으로 증액하는 경우 이게 바로 권리변경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걸 표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승낙서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되냐면 저당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이 저당권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민법 시간 배웠지? 일반적으로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로. 소유자가 설정은 주등기로. 그런데 지상권이나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은 이건 부기등기로 간다. 이런 얘기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의 전부돈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이걸 회복하는 등기인데 이것은 전부돈 일부, 전부 회복이냐 일부 회복이냐. 그래서 전부 회복은 주등기, 일부 회복은 부기등기. 그다음에 가짜가 들어간 거. 가. 뭐 있어? 가등기. 가등기 누가 결정하냐? 전부 다 본등기가 결정해. 본등. 그래서 가등기는 본등기가 주등기로 할 거면 이것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할 거면 이것도 부기등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본등기 결정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주등기로 한다는 거야. 전세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로 하니까 전세권 이전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이 얘기야. 누가 결정했어? 본등기가. 그 다음에 또 가시가 또 있어?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일반적으로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은 일반적 이렇게만 쓰면 이거는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으면.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주등기로 갑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부기등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다섯 가지 얘기해줬죠? 알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면 뭘 가압류해서 소유권 가압류한 거야. 다른 말이 없으면. 그런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는 것은 3번 전세권 가압류 이렇게 나와. 구체 명칭을 등기부 을구에는 권리를 딱 적시해 등기부 몇 순위 몇 번 무슨 권리를 가압류했다 이렇게 나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제가 없이 그냥 어떤 부동산 가압류했다더라 처분금지 가처분했다 그럼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이야 다. 그건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실제 시험에서 핸들링하기 제일 좋은 부분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요것이다 이 얘기야. 알았어요? 권리변제. 이렇게 알면서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4번. 계속 부기된 게 많이 나와서 대표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4번 문제 보자겠어. 페이지도 안 넘기고 있어. 문제 4번을 본다는데 내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앞에 보고 있다는 건 무슨 생각으로 오는 거야? 도대체 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라는 게 우리 책을 보는 게 공부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탁탁 이게 이 생각이 따라오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장에서 지금 술을 마시고 있어. 근데 생각을 먹고 있다 공부하고 있어. 아, 공시펀드 부기등기 다섯 가지 했다. 둘 다 가능한 거 권리 변경 또 뭐 이 생각 없어. 그럼 술을 마시면서 공부하고 있네, 내는. 누가 쟤 맨날 술만 마셔. 나는 공부하는 거야, 그게.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항상 책만 들고 다녀. 야, 길 가다 책. 근데 책 들고 가면서 저녁 때 누구 만날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지금 놀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각에 집중하는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집중해. 진짜 공부하는. 책을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집중력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오래 집중 못 한다고 그래. 잘 생각하면 생각이 수시로 바뀌어, 이게. 이 엄청난 속도가 빨리 우리 생각은 빛 속도와 같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 잠깐 아 뉴욕에 내 친구 생각했다 생각 거기가 있어 벌써 뉴욕까지 빛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생각을 여기에 집중해야 돼. 4번 못하게 돼. 앞에 보고 있어 지금. 저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아, 농담이고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심심하니까. 자, 그래서 거기 4번 부기등기 나오면 이렇게 부기등기를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지상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여기서 아까 저당권 둘 다 된다 했잖아. 그래서 저당권은 소유권 목적은 주등기 지상전세권 부기등기니까 이건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죠. 둘 다 되는 것 중에서 그 다음에 환매권의 이전 아까 환매 특약등기는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했지. 근데 환매권 이전은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니까 역시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을 얻으면 여기서 권리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해관계 승낙을 얻으면 뭐로 한다고? 부기등기로. 주등기 아니지. 그 다음에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사고하는 순위 주등기에 의하는 게 아니고 자 똘마 여기 주인이 있어. 여기 자 우리 보스가 있습니다. 여기 똘마이들이 하나 있고 제일 먼저 들어온 거 두 번째 똘마이가 있어. 얘들은 똘마이니까 주인 따라가야 돼. 즉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그런데 부기등기와 상호간에는 그 선호를 따지는 거야. 먼저 들어온 애가 우선이지. 어떻게 2번이 1순위 여기 형님이 계신데 동생이 위로 올라갈 수 없잖아. 알겠죠? 부기등기 순위 주등기 순위 따라가되 부기등기 상호간은 그 선호에 의한다. 알았죠? 네, 그래서 릴도 틀린 것이고 그다음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부기등기 여기서 가압류가 처분 이걸 뭐라고 한다? 처분 제한 등기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그래. 소유권은 뭐란다? 주등기. 이건 나오지. 나오면 여기서 문제 나죠. 이런 거 가지고 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 조금 이제 어설프게 한 사람은 어렵다고 느껴요. 그러나 일정 정도 딱 들어가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공시법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만 반복해서 보고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한계를 어느 정도 정해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으면요 등기 파트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법무사 시험에서 주 과목이잖아. 그리고 시험이 많이 누적돼 있어서 난이도를 생각한다면 예규까지 낸다면 손도 못 대게 낼 수가 있어.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안 내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기본 자주 나오는 범위 내에서 그 틀만 잡아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처럼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주등기. 이게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으면 이게 말도 이상하죠. 부기등기 원래 주등기를 하는 거야. 없으면 주등기를 하는 거. 그럼 뭘 찾으라는 거야? 권리 변경등 이걸 찾아라는 얘기야. 그럼 변경등 종류가 권리를 바꿀 때도 있고 부동산 표시를 바꿀 때도 있고 명의자 표시를 바꿀 때도 있고 대지권을 바꿀 때도 있고 종류가 많다는 거야. 변경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는 거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대지권 변경, 권리 변경, 종류가 많지. 그 중에 어떤 거? 권리 변경만 이렇다는 거야. 아까 권리 변경은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이자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게 권리 내용을 바꾸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권리 변경을 찾으라 이 말이야 이게. 그러면 이름 뭐냐? 전세권을 갑에서 을로 이전. 이게 뭐야? 권리 이전이지. 권리 이전은 권리 변경이나 권리 이전은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 소유권 주체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전세권 주체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 저당권 주체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걸 이전이라고 그래. 이건 권리 내용이 바뀌는 게 권리 변경이지. 지금 1번은 권리 이전 등기지.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항상 부기등. 요거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은 항상 부기등으로 한다 했잖아. 그다음에 소유자 주소를 변경. 이건 뭐야? 등기 명 변경은 변경인데 권리가 아니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항상 부기등기로 하는 거야. 즉 주소 변경, 이름 개명 이건 항상 부기등기. 알았어요? 동일성.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야. 동일성 유지하면서 표시만 바뀌었어. 그러니까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이런 얘기야. 그다음에 등기 원인의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게. 이게 뭐야? 특약상. 아까 특약. 환매 공유물 분할 특약, 권리 소멸 약정. 항상 특약은 뭐야? 부기등기야. 그 다음에 채권액을 1억에서 1억 5천만 증액하는 저당권 증액했어. 이게 금액을 권리 변경이죠. 이게 권리 변경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질권의 효력을 저당권에 미치도록 하는 권리질권. 이건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는 것으로서 항상 부기등기야. 그래서 이 내용에 부합하는 이 이해관계 승낙서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 이거는 권리 변경은 4번밖에 없다 이 얘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넘어가 봅니다.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 중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까 요 내용에 따른 분류 요 중요하다 해주고 자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제일 먼저 새롭게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라고 해서 기입등기 세 가지 보이설 보이차가 아니라 보존 이전 설 보존은 소유권을 채출하는 등기고 이전은 권리 주체가 바뀌면 이전이라고 했지 소유권 주체가 바뀌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주체가 바뀌면 저당권 이전 전세권 주체가 바뀌면 전세권 이전 지상권 주체가 바뀌면 지상권 이전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다음에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 즉 없던 걸 채취로 만드는데 소유권 이외 소유권은 저기 설정하면 안 써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 신축했다? 창설은 취득했어 그냥 그럼 보존등기 해야 돼. 근데 전세권을 창설한다 그럼 뭐야? 전세권 설정 지상권을 최초로 만들겠다 지상권 설정 저당권을 최초로 만들겠다 저당권 설정 그러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음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고? 설정 이 세 가지 보존 이전 설정 하게 되면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건 전부 다 뭐 등기필 정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보존등기 최초 명의자 생겼지 이전등기 주체 생겼지 설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창설됐으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 뭐라고 한다? 기입등기 알았죠? 이건 기억해야 돼. 그럼 기입등기 하면 자 이거 기본 개념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 등기 과목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하려면 이해를 잘해야 돼. 원리를 이해해야 돼. 자 실체 관계가 있다. 이걸 반영하는 게 외관인 등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내용을 소유권 보존 등기 해봤어. 그럼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부 어디 표지에 가보니까 부동산 표시. 그럼 뭐냐 이 건물 구조 종류 면적 있는데 면적이 만약에 100제곱미터 여기 면적이 나왔단 말이야.
철근 콘크리트조 무슨 뭐 슬라브 주택 면적 얼마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갚고 소유권에 완상 나가 소유자 누구냐. 에이.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저당권자 있으면 그 저당권 표시해줘.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처음에 들어가. 이걸 기입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 실체관계와 외의관계 등기는 딱 부합 일치해야 돼. 이걸 공시하는 거니까. 알았어요? 일치해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안 맞으면.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안 맞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맞게 해야지. 왜? 아니, 어려운가? 안 맞으면 맞게 해줘야 돼. 왜? 공시라는 것은 실체를 반영해서 공시해주고 공개 표시해서 일반한테 알려주고 있다는 거야. 이걸 그대로 알려줘야지. 사실과 다른 걸 알려주면 됩니까? 안 그래요? 면적이 100주면 여기 보니까 150, 실제는 100인데 잘못됐지? 왜 안 맞냐 봤더니 건물 증축했다는 거야.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고 또 여기서 피담보채권 1억인데 보니까 여기는 뭐 2억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실체관계와 등기는 부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으면 어떡할 거냐. 맞게 해야 돼. 그때 이게 즉 안 맞는다. 불일치가 생겼어. 그러면 일치시킬 때 어떻게 한다? 실체인 요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외관인 등기를 바꾸라 하겠지. 옷을 샀는데 이 실체 이런 몸이야? 등기는 옷이야. 껍데기, 빈 껍데기. 그렇지? 옷을 샀는데 너무 이뻐서 사봤어요. 허리가 안 들어 갑자기. 그러면 살을 빼라 그랬어? 옷을 바꾸라 그랬어? 옷을 바꾼다 하는 거야. 이게 변경시키는 거야. 신발에 유리구두가 너무 이쁜 것 같은데 사봤어? 팔이 안 들어가. 발을 잘려야 돼? 신발 바꿔야 돼? 신발 외관을 바꾸는 거야. 이게 바로 각종 등기가 나오는 거야. 내용에 따른 분류. 알았어요? 안 맞는다? 그럼 맞게 하자. 도대체 얼만큼이 안 맞냐? 등기사항 중 일부가 안 맞아. 그럼 두 가지 변경등기하고 경정등기가 있어. 변경, 경정은 일부 불일치한 점은 공통이지만 차이점은 등기를 다 마쳤을 때 완료한 시점을 두고 이 이후를 후발적 사유라고 마치 이전부터 있었던 걸 원시적 사유라고 그래요. 시점을 봤을 때 이게 후발적 사유로 등기를 마치고 나서 원인이 발생했다. 그럼 변경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정은 원시적 사유 당초의 등기 절차에서 차고나 빠트림 유루가 있었다. 그러면 경정등기를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면적이 보니까 안 맞아. 면적이 여기 실제는 100주문인데 여기는 등기부는 뭐 150도 있다. 왜 안 맞느냐 봤더니 이게 차고로 잘못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처음부터 잘못 봐가지고. 그럼 뭐야? 경정을 통해서 이걸 바꿔주는 거 이렇게. 경정등기. 그 다음에 후발적 사유라는 것은 안 맞는 이유를 봤더니 실체는 150이 됐어. 근데 등기부는 100이야. 왜 안 맞는가 봤더니 얘가 건물 증축했네. 언제 했나 봤더니 등기하고 나서 증축했어. 그러니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 다음에 일부가 안 맞는 게 전부가 안 맞아. 전부 불일치할 때는 여기 말소 등기하고 멸실 등기가 있어. 말소 등기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법할 때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멸실등기는 이건 부동산이 전부 멸실해야 돼. 물리적으로 전부. 건물이 전부 철거됐다든가 건물이 전소됐다든가 이때 멸실등기하는 건데 건물 중 일부만 불에 탔어. 건물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일부니까 변경등기해야지.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와 연결된 게 있어. 이거 회복등기. 특히 지금은 이 회복등기 말소 회복등기밖에 남아있잖아요. 왜냐하면 멸실 회복등기는 등기부 문제가 등기부 부분 자료에 따라 복구시키기 때문에 이건 없어졌고 말소 회복 등기는 자 말소가 잘못됐을 때 회복해야 되지.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아까 뭐라 했지? 여기서 전부 또는 일부라 했지. 등기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회복하는 등기다.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로 했었고 이건 부기등기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와 연결된 것은 회복 등기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토대로 그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대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자 1번 그 박스 안에 보세요. 이미 종료된 등기 즉 등기 다 마치고 났어요. 등기 절차에 차고나 유루 유루는 빠뜨림을 말아. 뭘 빠뜨렸다는 거예요. 적어야 되고 빠쳤다. 차고나 유루가 있어서 원시적 원시적 등기 일부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 자 하나 보이지? 원시적 일부 불일치.
뭐라고서 원시적 일부 불일치 뭐야 경정 등기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자, 이는 불일치 사유가 원시적이란 점에서 자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했을 때 후발적인 건 뭐라고 변경 등기와 구별이 된다라고 해준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일단 한편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등기의 전부 여기 등기상 요 등기 전부가 안 맞으면 뭐 한다고 말소 등기해야지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핵심이야. 건물의 일부가 멸실 자 멸실 등기가 되려면 전부 해야 된다 했지. 근데 일부면 이리로 가야 돼 변경 등기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건물 일부 멸실은 변경 등기입니다. 멸실 등기를 하려면 건물 얼마가 전부가 멸실했어야만 멸실 등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는 마지막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정 변경 말소 다시 변경으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기사항 문제 등기사항 문제 한 40분씩 하고 좀 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등기는 머리가 아프니까 40분씩만 하고 아까 30분 정도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등기사항 등기사항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자 등기사항 구체적으로 등기할 물건이 있다 했지 물건 등기할 권리가 있고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습니다. 이 등기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럼 물건은 뭐가 있다 했지 토지와 건물이잖아. 부동산이니까. 물건 중에 등기로 공시하는 건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중에서 건물만이 독립된 부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아 틀려? 다시 한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뿐이다. 맞아 틀려? 써줬잖아. 토지와 건물뿐이라니까. 아니 써주고 물어봐도 모르는 고민은 어떻게 돼. 여러분 임목등기도 있고 공장 재단 저당 그거는 선박이나 그런 건 다 특별법이에요. 공장 재단 저당법 광업 재단 저당법 또 선박법 부동산 등기법에서 취급하는 등기할 물건은 오로지 토지와 건물밖에 없어요. 물건 알았죠? 물건 두 개 권리 8개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이렇게 8가지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소유권 관련된 게 소유권 되사오는 건 환매 또는 신탁 등이 다 소유권 관련된 거야. 자 부동산을 매도인이 팔면서 다시 되사올 권리를 보류, 유보했을 때 이걸 환매라고 하잖아. 이걸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되사온단 말이야. 소유권을 제3자한테 신탁법에 따라 신탁해. 그러면 신탁등기. 이건 소유권 넘어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다 같은 개념이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8가지 권리. 특히 채권담보권도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 없는 게 있다. 뭐냐. 유치권, 동산질권, 그 다음에 점유권, 그 다음에 각종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주위토지통행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등기할 수 없는 권리야. 물권이라도 안 되고. 그다음 권리 변동 6가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거? 권리 변동 모습. 제일 먼저 보존.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설정. 아까 이게 뭐 기입 등기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처분 제한. 그 다음에 소멸. 자, 여기.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 없어지는 건 멸실 등기라는 것이고 권리가 전부 없어지면 말소 등기 한다 했지. 처분 제한이라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같은 걸 말합니다. 그다음 변경 권리 변경과 부동산 표시 변경 이런 게 있고 설정 아까 얘기했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거. 이전은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 보존은 원시 취득한 소유권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한다 했잖아. 그럼 이게 다 연결된다 했지. 건물 신축했다 건물 소유권을 보존 등기합니다. 취득했으니까 건물 팔아먹어 소유권 이전하는 거 여기 이전. 팔라고 봤더니 은행에서 어떻게 돼? 저당권 설정한다는 거야? 근저당권? 그럼 근저당권 설정으로 가야지. 돈 갚았어? 말소해야지. 모든 등기력이 파생되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아파트 팔아서 아, 소유권 이전. 너무 흔한 등기지. 등기 종류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 흔한 등기 말고도 환지 등기 뭐 특별한 게 많아요. 그런 건 이제 엄청나게 복잡하잖아. 그런 건 시험 문제 내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시험에서 나오는 건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 계속 중요한 개념을 설명해서 등기사항 중에서 이건 등기할 물건 권리 권리 변동인데 권리나 권리 변동 관련해서 제일 첫째 알을 게 부동산 일부 문제 얘기했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권리 일부. 자,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권리 일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걸 지분이라 해, 지분. 요것만 알면 끝나네.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눈에 보여. 눈에 보인다. 가시적이야. 그럼 사용수익이 돼. 용익물권 임차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눈에 안 보여. 사용수익 못해. 그 다음에 소유권이나 저당이나 근저당권 같은 이런 권리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는 성립될 수가 없어. 방 한 칸만 이전해 주세요. 방 한 칸만 보존 등기. 또 우리 집 베란다 저당권 설정해 주세요. 돼야 안 돼? 안 된다니까. 부동산 일부에 성립될 수 없어. 근데 권리 지분.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안 되는 걸 신청했어? 카카 어디 이런 걸 신청하면 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자 소유권 지분의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다. 아니 용익권 신청 못한다 했잖아. 그럼 등기 안 해줘. 29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등기상이 아니기 때문에 카카 등기되더라도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같이 이거 같이 가는 게 뭐야?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를 못하면 가등기도 안 되는 거야. 왜? 소유권 이전은 할 수 있어야 이전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압류 가처분 똑같아 이거.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건 소유권 등기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경매기입 등기 저당권이 돼야 경매기 들어오지 이거.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경매기입 등기 못하지. 저당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방 한 칸만 경매해 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같이 알아두시면 이런 것들은 여기에 파생되는 문제야. 그리고 여기서 아까 뭐 이게 쭉 나오면 뭐가 나와? 여기서 바로 뒤에 나가면 합 지적에선 합병 제한 등기 합필 등기 합필 제한 문제가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 등기 37조 38조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이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됐으면 합필할 수 있지만 저당권 설정되면 합필할 수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요 권리 변동 모습 중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또 뭐냐. 원래 이 등기법 29조 제2호가 등기 규칙 52조에 가면 10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열거.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2호 내용이에요. 2호 내용. 그러면 여기서 요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기억하라 했지. 이제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우선 지분만 전원명의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 했지?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할 거. 어떤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원명의로 상속 등기도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지분만 이게 안 된다 그랬죠. 알았어요? 최소한 요건 기억해 줘야 돼. 요것만 알아도 몇 문제 또 맞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쭉 타고 나가니까 등기상. 그렇죠? 네, 그럼 이걸 보자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설명을 왜 그런 걸 알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제 그냥 바구잡으로 암기하려면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우선 등기사항 관련된 게 쭉 나왔는데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기출문제들이에요. 이거 다.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에도 공용 제한을 받고 있으면 등기 대상이 안 되는 게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돼. 어떤 거 이게 도로법상 도로 같은 거. 도로법상 도로는 개인적인 소유권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공용 제한을 받고 있어. 내 토지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 땅 아무도 못 가니까 바리케이트 쳐놓고 차 다 막아버렸어. 그럼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당장 처벌받아야 돼. 즉 공용 제한을 받고 있지만 등기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 예 도로법상 도로를 써놔. 이러면 잘 기억이 안 나면.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일필토지 특정 일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여기서 보세요. 부동산 토지 토지 건물 일부에 지상권 되지? 분할할 이유가 없지. 그냥 할 수 있는 거니까. 틀린 거예요. 말하지 않고. 건물 공유 지분에 저 건물 공유 지분이 여기 있잖아. 지분 뭐 안 보이지? 전세권 설정 못하잖아. 다 틀린 것이고 1동 건물 구분 또는 분할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 일부의 전세권 설정이 가능. 여기서 건물 일부의 전세권 용익물권 설정하자.
그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 받았다 하더라도 등결. 아까 등결 순 권리 중에서 여덟 가지가 아닌 요 주위 토지 관습법상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 등결 순 권리가 아니지. 점유권, 유치권, 질권, 주위 토지 통행권 각종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 이건 등결 순 권리가 아니야. 분묘 기지권이라든가 주위 토지 통행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등결 수가 없다고 했지.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등기 사항 문제고 이게 계속 같은 유형들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우선 물건 중에서 이제 1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1번 문제는 등기할 수 없는 거. 자, 권리관계죠. 전세권 목적으로 저당권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부동산 합유 지분에 대한 처분금 가처분. 자, 중요할 게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합유는 등기해. 즉 합유가 뭐야? 민법상 조합재산. 민법상 조합이 뭐야? 물어보면 개념이 농협 이런 거면 안 돼요. 농업협동조합은 특별법상 조합이지 저 특별법에 따른 법인체란 말이야. 명칭만 조합이랑 붙었어. 조합이 아니야. 민법상 조합하면 동업관계나 개. 우리들 친구들 10명이 모여서 개를 만들었다. 개조직. 이게 민법상 조합의 형태야. 또 친구들 3명이 모여서 동업을 한다. 출자 얼마씩. 이런 걸 민법상 조합이라고 그래. 법인 설립 등기 안 됐잖아. 그런데 어느 정도 단체는 있단 말이야. 약하지만 이런 민법상 조합은 조합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조합 이름으로 등기 못해. 당사 적격이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하되 합유 지분은 등기상이 아니야. 등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분이 등기가 안 됐으니까 지분에 대한 가처분이든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2번 틀린 것이고 공유 지분은 당연히 등기니까 처분금 가처분 됩니다. 임차권 권리는 압류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지상권 가면 다 되는 겁니다. 권리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서 그 다음에 물건 중에서 13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등기 능력이 있는 걸 찾아봐라.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 이거는 이제 여기 물건 중에서 건물 요건을 갖췄느냐. 건물은 첫째 외기분단성 즉 지붕, 벽, 기둥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에 정착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적 지속성, 반영구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건 막연하게 선험적으로 이건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해줬다, 해줬다, 이 사례. 그래서 이거는 열거식으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데 조립식 패널 구조 건축물은 패널이 판넬이에요, 판넬. 판넬로 건물 만들었을 때 여기 지붕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붕이 없어서 건물이 안 됐다는 것이고 2번은 컨테이너 구조 컨테이너 원래 컨테이너만 나오면 반영 여기서 정착이 안 돼서 등기할 수 없는 거야. 이동식이니까 동산이 불가해. 근데 조적조 벽돌을 쌓아서 땅에 붙여놨어. 그러니까 정착됐어. 이게 정착됐으니까. 그리고 원래 판넬 여러분들 이동식 그 사무실 같은 거 현장에 가보면 몇 개 갖다 놓지. 오늘 여기 세종시로 이동식 주택 하나 이전해 주세요. 이 앞에다 놔주세요. 하면 갖다 놔. 왜? 하룻밤 자고 가려고. 갖다 놨어. 내일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은 부산 가는데 식구 가. 그럼 부산으로 가네? 그럼 그거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정착이 안 됐잖아. 일단 부동산이 아니야.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라고 있을 때는 컨테이너 주택이나 컨테이너 사무실 같은 거는 등기할 수는 없지만 땅에 붙였다면 된다는 거야. 조적조가. 그래. 조적이라는 말은 벽돌조야. 벽돌로 쌓아서 붙였다는 말 한자 조적조라고 한 거야. 그래서 벽돌 쌓는 공 이런 거 하는 사람을 조적공이라고 그래. 우리 조적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호텔 우선주 해안가 해저면에 있는 안반의 앵커. 앵커가 무슨 뉴스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말뚝을 앵커라고 그래. 앵커. 앵커로 고정된 폐유선. 즉 뭐 이거 호텔로 바꿔서 바닷가에다 띄워놨다 하더라도 지금 그건 뭐 땅에 토지에 정착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야. 아무리 호텔이라도 선박 등기는 될지 모르지만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은 아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에 가면 주유하는 시설 있지? 거기 벽이 없어요. 벽이 있어야 되는 벽이 있어야 건물이 되는데 벽이 있으면 차가 들어가 주유소 가려고 했더니 벽을 딱 막아놨네. 옹벽 쳐놨어. 뭐 했더니 주유소 어떻게 주유했더니 저 밖에 기다려서 우리가 휘발유 떠다 날라줄게.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들어가면 벽이 없잖아. 그러니까 건물이 되려면 벽, 자 건물 생각해보세요. 건물이 땅이 있어요. 땅 토지가 있고 요 토지의 정착 이렇게 기둥을 딱 세우고 이게 벽이잖아. 지붕을 세워놨어. 그럼 이게 위에 들어가면 여기 앉아 이렇게 들어가서 누워봤어. 하늘이 보이면 안 돼. 그렇다고 유리로 그래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붕이 있고 벽 기둥들이 있고 땅에 붙어 있어야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야. 이게 외기분단성이라는 거야. 갔더니
주유소 캐노피 뭐야? 주유소 갔더니 여기 주유기 있는데 여기 지붕 이렇게 놨네. 여기 주유기 씻어놨네. 여기 벽이 있어 없어? 없잖아 벽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야. 알았죠? 옥외풀장. 옥외풀장은 밖에 가보니까 옥외 뭔가 시설 해놨는데 여기 물을 이렇게 세웠네. 지붕이 없잖아. 지붕이 있으면 실내 풀장이지 무슨 옥외풀장이야. 건물이 아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딱 보면 끝나야 되지. 이거 가지고 뭐 생각하고 암기할 것도 없어.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알았죠? 그래서 이 13번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이거 등기상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한 문제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권 변동과 등기의 관계, 특히 민법 187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등기와 물권 변동과의 관계가 또 나와요. 여기서 등기사항 관련해서. 어떤 거는 이거, 자, 이거 두 가지 좀. 이런 민법 공부가 여기서 받쳐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다? 민법, 자, 민법 186조 법률 행위로 인한 거냐? 민법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거냐? 그럼 이건 결론은 등기 없이, 여긴 등기하여야. 알았죠? 이건 법률 행위. 이건 뭐야? 법률 규정. 근데 여기 법률 규정 중에 유일한 예외. 뭐라 그랬지?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민법 245조이라. 하도 그래도 이건 뭐 그냥 옛날 거라서. 자, 뭐야? 점유취득시효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등기. 245조 1항에 가면 뭐라고 나왔어요? 선의, 저 부동산을 20년간 어떻게 선의며 과실 없이 점유한 자. 어떻게 한다?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지? 등기함으로써. 즉, 법률 규정인데도 등기함으로써. 유일한 예외. 이것 빼놓고는 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187조 요걸 보여야 돼요. 여기 나열된 거. 여기 나열된 거 법률 규정에서 규정에 나열한 거 딱 예시된 게 네 개 있지. 뭐야? 상속, 공용징수인 수용, 공용징수 없어.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처분하면 등기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경매는 공경매. 민사집행법 공경매를 얘기하고 이건 판결은 형성 판결만 얘기했다 그랬지. 여기 상속과 같이 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회사 합병과 포괄 유증. 포괄 유증은 이 등기 없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상속이니 회사 합병 이런 말 나와. 수용이니 뭐 판결 이건 등 논점이 등기 없이. 알았죠? 이렇게 딱 찾아가면 돼요. 16번 판례에 따르면, 자 16번 문제 보세요.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매도에 당연히 복귀한다 온다. 여기 기타 법률 규정에 성문법, 불문법인 저기 관습법까지 다 포함된 거 이거. 관습법 그 다음에 뭐요? 판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률 규정 중에 여기 뭐가 있다? 판례가 인정하는 것이 계약 해제나 무효취득 해제를 했을 때 물권이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공유물 분할 제한 약이 특약 사항이야. 특약.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겨. 그래서 특약은 아까 부기등기로 한다 했죠.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 아까 취득 시효 유일한 예외지. 요거 유일한 예외. 법률 규정인데 등기하여야 했잖아. 그러니까 등기 없이 했으면 틀린 거야.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뭐? 형성 판결만 유일하게. 오니 형성 판결. 그럼 이 판결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줬죠. 판결은 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그럼 요건 이행, 요 확인 판결은 지금 민법 어디 지금 187조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 요 형성 판 여기 이것은 민법 제 187조 얘기하는 것이고 이행 판결은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는 단독 신청. 23조 단독 신청. 23조에 가면 거기 판결에 의한 요 단독 신청할 때 이건 이행 판결이에요. 즉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인데 확정된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으로 한다는 것 뿐이지 물권 변동은 등기 하에 생기는 거예요. 물권 변동은. 그래서 지금 4번에 이행 판결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 물권 변동은 등기 하에 생겨. 즉 매매를 했다. 그럼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잖아. 그런데 등기 절차는 원칙이 뭐라고 했어? 공동 신청. 그럼 공동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협력해 줘야 되지. 근데 매도인이 서류 안 줘. 못 하잖아. 그럼 이행 판결 받아서 뭐 해서 단독 신청한 것뿐이야. 물권 변동은 등기했을 때 생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5번처럼 5번 수용. 수용의 경우 물권 변동 등기 안 해도 이거 뭐 등기 없이 여기서 공용 징수 여기 들어갔지. 등기 없이.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뭐 다 똑같은 문제니까 제가 뭐 볼 필요 없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이제.